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On top of that, I think a lot of the Korean teams are going to perform very well. Genji, I think it's going to be nuts. They always are when it comes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I'm...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예요. 에란게르 경기 펼쳐졌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1티어, 네. 나비, 페이즈 클랜, 젠지 그리고 네. 오늘 경기력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IFTY 요 중국의 요 네. 팀이 굉장히 좀 강력한 우승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좀 오른쪽으로 지금 잡혔는데 우선은 젠지는 강남 쪽에 그렇습니다. 좀 아래쪽으로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풀어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젠지와 라스칼 제스터인데 먼저 움직이는 건 라스칼 제스터고요. 그리고 젠지 입장에서는 좀 뚫어내는 판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맨션 쪽에 자리가 비어서 그쪽을 들어간다면 괜찮겠지만 라스칼 제스터가 그리고 T1이 움직이지 않고 인서클에만 집중한다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젠지고 그렇죠. 자, T1과 지금 젠지가 지금 맞붙었습니다. 자, 이거 젠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수류탄 제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S등은 헬렌. 아,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맞붙은 상황이거든요. 그 젠지가 T1 쪽 보고 있고 네, 아군 백업이 좀 붙어줘야 돼. 태민 선수가 아직 좀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팀들끼리 또 붙었어요. 네. 저희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젠지가 킬로가 떴었기 때문에 여기를 와, 네. 백업 젠지 무너지고. 자, 뒤에 S 선수가 지금 언덕 능선이 S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오히려 포기하고 그냥 두 명이라도 그 프리즌 쪽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서 사생결단을 하나요? S까지 물렸습니다. 와, 카드. 네. 네. T1 입장에서는 프리즌 쪽 긁으면서 계속 형세를 유지하고 킬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는 네. 외곽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멀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T1이 있다 보니까 살릴 수는 없는 상황. 그렇죠. 태민 선수도 좀 뒤늦게 합류를 해서 여기서 좀 판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빠지는 판단을 해서 좀 더 순위권을 끌어올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 대. 네. 한 대. 자, 정리가 안 되면 여기서 헬렌을 데리고 가나요? 데리고 가야죠. 네, 그리고 아 근데 식생 때문에, 식생 때문에. 자, 뒤에서 DJV가 저거 뺏었네요. 뺏었습니다. 또 VC가 남존이랬어요. 네. 템포스 좀 잡아내고 여기서 좀 재미를 보는 카드까지 태민! 태민! 태민 이거 혼자서? 뭐? 네? 아 그런데 DJV가 지금 이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리고 태민 선수도 네. 젠지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좀 뒤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기절 시켜주면서 팀의 그런 킬포인트도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두 번째 경기 에란게르에서 시작됩니다. 프리모스크를 시작으로 어느 쪽으로 가나 비행기 경로 보니까 카메스키 쪽이네요. 예. 와, 저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한국 팀에게 가장 좋은 자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진짜 기가 막히게 됐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 자기는 지금 위쪽이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이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중국 펜트리가 네. 정리를 할 생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 최강의 외곽 운영팀과 네. S도가 자 BK의 최고의 외곽 운영팀. 자 S도 잘 끊어야죠. S도. 이 선수 최다 킬을 자랑하는 MVP 네. 선수예요. 자, 근데 이 선수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네, 롱스크. 롱스크 주의해야 됩니다. 네, 롱스크 주의해야 되고요. 와요, 네. 와요. 자, 그래도 오늘 흐름 괜찮았었던 네. 태민 선수 남아 있어요. 자, 다른 선수들 100킬 할 때 200킬 하는 선수가 롱스크 선수거든요. 태민. 저게 안 들어가나요? 자, 이 두 명 여기도. 자 기절 중인 상황이거든요. 자, 살리나요? 피오 선수가 빠르게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 네, 지금 차량이 없어가지고 자 태민 선수의 정말 이 S도 죽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수류탄. 아 네. 아까 전에 그 자리였는데 살려요. 하도. 자 이거 확실히 끊어내야 됩니다. 네. 자 좋아. 태민. 자 이러면은 피오 선수가 합류할 수 있는 시간 벌어줄 수 있죠. 태민. 아니 우리 태민 좀 나. 미쳤어요 오늘. 원기력 미쳤어요. 자 그럼 하나. 자. 하나. 그리고 피오 선수가 뒤쪽에서 숨 못 쉬게 해주고 네. 태민 선수가 다시 한번 지금 피오 선수 들어오면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자 에스더 야 살릴 수 있어요. 좋아요. 슈퍼 세이브. 나 살리면 세 명 그러면은 4점짜리 에스더 선수 살리고 나서 수류탄이나 화염병 있으면 바로 맞고 던지는 것도 좋아요. 네네 위로 지금 소리 들리죠? 살리고 소리 들려요. 난간은 난간 소리 화염병 있어요? 소리 위치하는 진짜 위험했죠? 숨어야죠. 자 태민 그렇죠. 수류탄 받았어요. 좋아 수류탄 던져주고 하나 더. 나 지금 두 명. 자 화염병도 있나요? 화염병? 저 살리고 한 명. 불태워야죠. 임페트리에서 피어. 자 임페트리에서 가장 좀 위험해. 에이스. 네, 대리면 에이스 잡았어요. 자 좋아서 위로 빠.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하나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들어가. 잠깐만. 아이 트래커. 네.
태민이 올라가나 뚫어버리나 좀 설렜거든요. 체력 회복까지 했어요. 자, 화염병도 있어요. 네. 태민 불질 생각해야죠. 그렇죠. 네. 태민 천천히 뜨겁게 뜨겁게 한번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거 네, 위로 아이고 조심해야 돼요. 마룻바닥 나무바닥입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천천히 침착하게 네. 자기장 안쪽이 네. 여기서 그리고 자기장 안쪽이긴 한데 네. 지금 중요한 건 MB가 이쪽으로 올 수 있다 보니까 네, 소리 오래 들렸거든요. 조금 더 빨리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네, 네. 어, 불 밟았어요. 불 밟았어요. 아, 이거 체력 회복 안 돼요. 중국 최고 팀을 사냥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예, 불 태워버렸습니다. 네. 태워버렸어요 그냥. 네, 그리고 저 바로 젠지는 그냥 나비를 잡아먹을 네. 생각이에요.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그렇죠. 이런 자기장면 무슨 못할 거야. 네. 하지만 외곽에 돌면서 킬포인트 다 먹을 거야. 점수 먹자. 네. 나비를 꿇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고 외곽에 3번 전투를 끌어내는 게 더 좋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싸움을 통해서 그렇죠. 좋아요. 피오. 피오. 오킬. 피오킬. 자, 판단 좋아요 지금. 그리고 에스토가. 네. 어? 저 여기 안 보이는데 하나 나나요? 네네. 영호철이 가려서? 네, 수류탄만 네. 던져주고 왔어요. 하나 더. 하나 던져주고 여기 하나 체력 지금 거의 바닥이거든요. 선물 줘야죠. 안에 선물 줘야죠. 선물 가볍게 살짝 바로 앞으로 여기 서로 던지고 있거든요. 하나 하나 앞으로 좀 길었어. 예, 아, 조금 길었어요. 조금 길었어요. 자, 에스더. 어, 뜨거. 하나 더. 여기 있나? 아예 들어갈까? 아, 불. 천천히. 팀원. 예. 하나하나 침착하게. 지원 가능. 등등등. 오, 포카볼로도이 소리 냈어요. 오, 여기까지인가요? 태민 오늘 태민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7킬이에요 벌써. 네. 미콜 선수 모습이거든요. 아, 들어가다 지르다가 지금 피오 선수 누웠네요. 그냥 승부를 걸어요.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뭐 주소 박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플레이를 했어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젠지의 판단은 괜찮았던 네, 걸로 7점 네. 가져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비행기 이륙했습니다. 카메스키를 시작으로 해서 강남 쪽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올렸어요. 와, 이거는 너무 네. 잔인한데요? 네, 끔찍한 자기장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젠지의 싸움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좋아요. 젠지는 회복 완료하지 않았나요? 네 명 유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회복 완료, 젠지. 들어가서 중국팀 정리하러 갑니까? 자, 북쪽, 서쪽에서의 치열한 싸움. 템포스톰이 정말 숲속에 네. 얄밉게 쏘고 있다 보니까 IFTI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린 선수 때문에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걸 그냥 정리해버리고 회전하면서 네.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벌어야 되는데 자, 린 선수 정리했고요. 깔끔하게 한 명 기절. 인펜트리 정리됐고 이제 태민까지 지금 누웠어요. 아, 이 한 명 정리하는데 손해를 엄청나게 보네요. 저 숲속이 좋은 이유가 자신들은 안 맞고 계속해서 식생에 의지하면서 외곽에서 타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네. 좋은 거거든요. 지금 로키 선수까지 확 킬라고 템포스톰이 젠지를 네. 잡아내면 분위기 반전 성공합니까? 에스더 선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교전으로 풀어나가긴 네.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순위 방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엔투스 에이스가 템포스톰의 위치를 계속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아. 에스터가 정리해야 될 것도. 아, 템포스톰에게. 네 번째 그룹 스테이지 경기. 자, 이번 경기 통해서 젠지가 과연 탑 A단에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요? 자, 이번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이번 안쪽으로 아직 T1은 못 들어왔거든요. 하나 들어오는 거. 와! 오, 피오! 네. 오, 좋아요. 자, 그냥 남쪽에. 아, 이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네. 숙제거든요. 자, 위쪽에서 좀 아래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아머리 게이밍이 전력 유지하고 있고 그 능선. 올라올 수 있는 능선에서 꽉 잡고 있으면 저기 뚫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머리 게이밍이 젠지의 위치를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교전을 좀 쉽게 풀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장이 좁혀질 때 젠지 특유의 느린 움직임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오, 키오에 네. 아, 깔끔했어요. 늘어운 저번에 화킬레는 장면. 이제는 북쪽에서는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 아머리 게이밍과 GX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당장에 XS이 나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머리 게임 쪽만 지금 집중하면 되는데 네. 자, 위치 파악하고 먼저 네. 좀 기절시켜 준다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또 아머리 게이밍 전매 특효의 어떤 매복 플레이인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재미를 많이 봤던 팀이거든요.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어요. 들어온 거 태민 선 소리 들었죠? 자, 이거. 자. 오늘 태민의 반응 속도라면
테미. 에스더가 정말. 어리. 에스더가. 발사요.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코앞에 누워 있어가지고 가늠하기 힘들었어요. 자, 쓰러져서. 자, 극복 못합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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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 로케. 로케 해결해줘야죠. 로케와 에스더. 두 명 남았습니다. 두 명. 로케와 에스더. 자, 이거 피오 선수도 빠르게 하면 살릴 수도 있. 아. 따나와세. 로키가 위치 좀 걸려서 성황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염병도 있는데요. 있는 거 던져주고 뒤로. DMG. 아, 역시. 그리고 데이 원 다섯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거든요. 어, 자, 그래서 페카드도 바로 옆으로 또 경영하는 이 비행기 동선. 뭐 젠지에게 좀 더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미라마 매치예요. 네. 지금 이 첫 번째 그룹에서 PKL 세 개의 팀 모두가 패자부활전이 아닌 세미파이널로 바로 직행하는 걸 사실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젠지의 이 오늘의 첫 번째 미라마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네.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젠지가 이제 많은 치킨이 튀겨졌던 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네. 그런 위치라서 에스더 선수가 여기에 그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하는 것도 있고요. 아 네. 근데 이거 젠지가 아 요리당합니다. 젠지 네. 너무 많이 흔들려요. 중간에 좀 끼었어요.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고스트. 그렇죠. 너무 과감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과감하게 자리 잡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일방적으로 견제받으면서 우리가 이 차량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장이 바뀌기 전에 이 차량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 사실상 최악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맘대로 회전할 수도 없어요. 저거 지금 다 몸으로 총알을 받아내면서 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쭉쭉쭉. 야, 받아내면서. 받아내면서 가야 돼요, 이거. 네. 받아내면서. 자, 이거. 그래도 리즈샷 소리를 들으면서 인원이 조금 많이 빠져있는 점을 찾는다면. 일단 도박수를 던졌어요. 네. 오. 자, 어쨌든 오. 저기 골짜기 네. 쪽에 누우면 네. 한번 버틸 수는 있죠. 네. 네, 피오 선수는 다른 쪽에서 외곽 쪽에 머물러 있고요. 그렇죠. 둘만 지금 먼저 보낸 상황에서 외곽 쪽에서 피오 고스 게이밍도 이동 중입니다. 차나 타고 질러요. 복삼을 해, 복삼을 해쳐야죠. 복수. 자, 내려서 숫자 두 개 나있대요. 차면 드라셀. 자, 미코이가 드라셀 뒤통수 쐈어요. 네, 이거 킬 네. 나왔습니다. 자, 피오 오고 있는데요. 오, 고스 게이밍. 정밀됐어요. 오, 고스 게이밍. 네. 정밀됐어요. 정멸, 정멸. 그렇죠. 로키 선수의 좀 샤토 좀 들어갔고. 네, 그렇습니다. 젠지는 이제 수비를 하면서 계속 밀어내야 되고요. 네, 끊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피어 선수가 먼저 잘리게 되면 그렇죠. 네,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주면 안 돼요. 너무, 지금 상대 네 명입니다. 예, 너무 과욕을 부리게 되다 보면은 이제 네. 나머지 희망의 끈도 잘려버리는 그런 그렇죠. 위치다 보니까 좋은 위치에서 잡으면서 그렇죠. 들어오는 거 기다려야죠. 로키 선수랑 같이 잡아먹는 게 훨씬 아 가다 이렇게 맞아요. 아. 무디 선수에게는 기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였을 때 피오 선수가 바로 기절시키면서 네. 네, 킬을 만들어내는 이 상황이었으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은 네, 같은 상황 계속 반복되고 있다 네. 보니까 또 로키 선수 혼자서 순위 방어해야 돼요. 네, 네.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자기장이 다가오고 있고 다섯 번째 자기장이다 보니까 한번 기절만 시키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아 이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많이. 자, 엠비는 지금 네 명이고 이렇게는 외통수 됩니다. 로키. 자, 강철 커튼방인데 로키 선수가 한번 보여주나요? 네, 로키가. 로키. 오. 자 앞으로. 오! 아! 네. 맞습니다. 비행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비행기예요. 젠지에게 가장 중요한 매치가 이번 매치입니다. 자 차기장. 자 물가 쪽 봐야 될 마루 쪽으로 지금 잡혔고. 자 이렇다면은 더 지금 북서쪽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젠지가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지대에 키원과 젠지가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에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물렸나요? 아, 저지대에서 한번 걸린 것 같은데요. 어! 자 그냥 들어오고 있고 이거 왔어요. 네. 젠지.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피오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차라리 태민 네. 선수 있는 쪽으로 합류를 해주면서 강력하게 그냥 방어 진지를 네. 구축하는 게 훨씬 나은 위치입니다. 침착하게 무리하지 않고 네. 저희가 숫자 유지하면서 다음 싸움 이게 다시 없을 기회예요. 젠지 입장에서는 네. 자기장 오른쪽 오른쪽 한번 웃어줍니까? 오른쪽 한번 갑니까? 자 그래도 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자, 거의 네. 지금 사실상이 드라세 선수가 쏘는 총이 지금 마취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화킬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아! 에스더 로키 좋아요. 이 진이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젠지 네. 그렇죠. 지금 기회가 한 번 온 걸 계속해서 살리고 있고 계속해서 전력 유지하고 있어요. 좋아요. 네. 어떤 고스 게이밍도 지금 두 명 남아있거든요.
포스트 게이밍을 치킨까지 가져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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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리해. 자, 요거 요거 이거 이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렇게 살지. 이제 이 상위권에 올라올 수 있는 팀들이 있다. 아, 네. 아키오. 아, 이게 근데 무리를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자, 쓰러 담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좀 있었고. 그렇죠. 본인이 네. 많이 해야 된다는 여기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마지막 3명이 남아서 3명이 남았습니다. 쓰러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디펜스 해도 돼요. 그렇죠. 젠지 올라와요. 젠지 네. 올라와요. 자, 올라온 상황에서 네. 오, 잡으러 가나요 그냥? 젠지가 지금 올라와서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은 샷각이 나와서 네. 지금 네. 다른 팀들이 분명히 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어폐물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점수 때문에 지금 상위권에 네. 들기 위해서 점수가 더 필요해서 네, 지금 정확한 계산이 킬포인트 네. 계산이 안 되고 다른 팀들의 그 킬포인트가 얼마나 올렸는지가 안 되니까 네, 무리하는 거예요. 자, 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기 수류탄! 위해서는. 젠지가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수류탄! 수류탄으로 오! 잡아준다면 오! 오! 최고의 수가 되나요? 최고의 수? 자, 이거 T1 입장에서도 그래도 여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리 포인트 좀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명 잡아주고 지금 젠지 올라갑니다. 자, 최소한의 이득만 남기지 25점까지 무사히 이거예요.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된다 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자, 야 이게 안 된대요. 맞지마 맞지마 낙하산이 낙하산을 가려줬어요. 낙하산을 잠깐 가려줬어요. 낙하산 연막탄 뿌려주고 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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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살아야 돼요. 템포스톰 아직 계속해서 위치 추정에 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안심할 수 없죠. 안심할 수 없어요. 네. 자, 로키 선수가 이거 백업샷이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리드샷에 집중한 나머지 네. 자, 인벤토리 클랜이 지금 뒤를 노리고 자,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젠지가 일단 여기서 무조건 네. 치킨을 가져가든지 아니 2위 안으로만 마무리하면 된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자, 라스카제스도 잡았습니다. 됐으면은 네, 간 거죠? 예, 그거 봐봐요. 어허! 간 거죠,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이거 자, 패턴 하나 들었습니다. 자, 편하게 이제 나비나는 네네네. 네, 7, 8, 2, 홀홀 날아오르면 되죠? 네, 네. 잡으면 돼요. 네. 편안하게 하면 돼요. 허허. 이제 한죠 네, 그죠. 로키, 태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야죠. PK1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돼요. 아, 좋아요. 야! 태민! 스타트 좋았었잖아요. 아니하면서! 예, 난 태민이라고 해. 그렇죠. 태민샷! 그리고 6일이 생일이었던 네. 지금 각도 굉장히 좋아요, 잘 벌려놔서 와 이거 드라마 만드네요 네, 젠지 진짜 아, 젠지가 치킨 가져갑니까? 울고 웃고 막 다 만들어내네요 드라마를 쓰고 타임. 있습니다 네. 자 피오가 없는데도 가운데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외곽에 있는 베스트로치 선수만 정리해주면 네. 들어와 있는 세네 선수와 포카볼로드 선수는 그냥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태민 선수 오늘 태민 자 그리고 성광탄 성광 던져주고 위에서 하나 태민 로키가 아, 좋아요. 로키도 네, 로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포털이 굉장히 좋죠. 자, 위에서 하나만 잡아주면 아, 에스더 끊겼어요. 근데. 자, 수류탄. 자, 위에서 자, 수류탄. 수류탄. 나나나나나나. 아, 잠깐만요. 잠깐. 자,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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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있어요? 로키면 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로치 선수 쪽. 아, 네. 지금 살리는 거 살리는 거? 자, 로키. 세 명 됐어요. 로키. 자, 로키. 확인. 빛나고 있어요. 눈이 빛나고 있어요. 네, 눈 보죠. 눈 하나. 아, 로키 로키 둘 둘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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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로키 슈퍼플레이 로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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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17발 아이트래커 아이트래커 자 눈 화염 오른쪽 눈 로키 로키 자 2대1의 눈으로 받아 예 로키가 있습니다 로키 눈 자 오른쪽 이런 상황에서 로키 선수 굉장히 많이 네. 이겼었거든요. 많이 이겼죠. 거의 이긴다 했고. 아, 연막 봤어요. 네. 아, 여기 있겠구나. 여기 있겠구나. 충분히 하나 지금 확인 내고 확인 내고. 킬포인트 좋았고요. 자, 10킬까지 갑니다. 이번 경기 20점 가져가야 돼. 20점. 뭐나 던질 거 없고. 아, 하나. 예, 예. 자, 성광탄. 성광 가자. 살짝 이명. 성광. 두 개. 오! 좋아요. 성광 파티. 성광 성광 파티. 물로도이 두분 자, 하나 확인 내고. 좋아요. 12점까지. 자, 예, 1등 해야죠. 드링크의 여유까지. 네. 예, 여기서 네.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쉬어가야 됩니다. 그럼요. 네, 한 잔 마시고. 아이트리킹. 자, 머리만 노리면 머리. 아이트리킹. 오우. 아이트리킹 왼쪽. 자, 왼쪽 오른쪽 가지고. 네. 시전. 다시. 예, 좋아요. 머리만 내면. 자, 하마 타당. 자기 장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스쳤어요. 들어가세요. 여기서 가자. 젠지. 세이브 아~ 완벽한 세이브 슈퍼플레이 로키 대한민국 팀 전부 다 예 세미파이널로 갑니다 오늘 진짜 힘든 경기였건 제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네. 저는 T1 정리하러 로키. 갔을 때 템포스톰이 뒤에서 때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안정감의 로키 근데 못 살았더라면 네 그러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살고자 하니까 살았어요. 네, 네. 57점 젠지가 네. 좀 7위 됐네요. SK텔레콤 T1을 제압하고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